코로나19 확산세 제주공항 국내선 면세점 근무자들도 잇따라 확진되면서 국내선 면세점은 또다시 임시 폐쇄됐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주말 하루 평균 1만 명이 오가는 제주공항 국내선 JDC 면세점.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문을 닫은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이틀간 문을 걸어잠궜습니다. 이달 들어 주류 매장 등에서 일하는 근무자 14명이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전수검사 권고에 1,000명에 달하는 국내선 면세점 근무자들이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 여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공직자를 포함해 13명이 한자리에 모인 지인 모임 집단 감염과 관련해선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가족 등 N차 감염자도 나왔는데 누적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시 고등학교 모임에서도 확진자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개 학교 학생 17명이 제주도 내 펜션에 묵어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N차 감염자 2명을 제외하곤 모두 투숙한 학생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생들에 대한 엄중 조치를 해당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어제 24명, 오늘 18명이 확진돼 최근 일주일 새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 제주도는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일날 확진자, 지표 환자가 발생했고 당일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 감염 속도를 봤을 땐 혹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변이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는 것이고. 한편 제주시 고등학교 모임의 최초 확진자가 수도권 확진자의 접촉자여서 수도권발 감염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틀 새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수도권에서 입도한 5명이 확진된 가운데 제주도는 거리 두기 3단계 진행 상황을 당분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